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의 제목은 사람이라는 것. 기댈 것도 못 되고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기대십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기대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와 믿음이에요. 인맥도 생각해봐. 우리나라 인간관계 인맥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 뭡니까? 요두 가지가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보니까 사람을 믿고 따른다? 네, 좀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게 사람 그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믿음, 신뢰, 의리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뢰하기 때문에 당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라는 사람도 믿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 저한테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기대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여러분 저한테 뭔가 좀 약속 같은 거안 친구 해도 별로 데미지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제 방송 예전에 어떤 사연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연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안 지켜서 저한테 죄송하대. 근데 저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아니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아니 상관없다. 애시당초 그걸 지킬 거란 기대를 안 했다. 그래서 애시당초 마음도 걸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사람 믿는 것 자체가 아니 또 여러분들이 좀어좀 쓰디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환기쌤 보니까 그썰 영상 보니까 인간은 배신한 존재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100% 1000% 공감합니다. 배신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사람을 믿고 얻은 경험보다 배신하고 통수당하는 경험이 더 쓰다리고 더 많이 와요. 안타깝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한테 정말 도움을 얻고 뭔가 사람의 존재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험보다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예. 네. 험한 꼴 당하고 이런 경험이 좀더 많았어요. 근데 이 말, 이게 저만 있진 않을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경험들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사람을 뭔가 좀 사귀기 힘들잖아요. 사람 사귀기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나이를 먹으면 사람 사귀기 힘든 이유. 사람을 사귀려면 그 사람 믿고 정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을 믿었다가 당한 사례가 많아서 쉽게 믿음과 정을 안 준다는 거죠.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뭔가 쉽게 뭐 이렇게 통솔명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사귀기 힘든 거예요. 벽을 쳐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동갑이고 같은 동네 사니까 어떤 공통점도 있고 서로 아는 게 많으니까 예의가 되고 금방 친해지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누구나 다 사람한테 뭔가 좀 이용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젊었을 때. 뭔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뭔가 좀안 좋은 일 겪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걸못 느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겨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계심을 딱 쳐버리니까 뭐 어디 사냐? 뭐 쉬운 날뭐 하냐? 이런 얘기를 잘 못해. 그래서 서로 이제 좀딱 벽을 쳐버리다 보니까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뭐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사는 사이 힘든 거예요. 친구 만들기 힘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나이 먹으면 왜 동호회 갑니까? 간단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아예 없는 거 아니고 만나도 뭔가 사람에는 기본적인 경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친구끼리도 이제 편한 얘기를 잘 못해. 그래서 뭔가 서운하고 허탈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호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동호회 가도 막상 여러분 동호회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람 사귀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인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서로 엮이고 하는 거겠지만 뭐 그냥 혼자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새 친구 만들기 힘들죠. 자, 그리고 예, 네, 저는 종교 목사 스님도 함부로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에 이제 뜻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도 종교 가면서 그 해당 뭐 교회 목사님이나 예, 뭐 장로님, 뭐 집사 권사님 그리고 뭐 절에 가게 되면 그 스님, 뭐 승려님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파계 스님도 있고 많이들 계실 텐데 그분들 믿지 마세요. 왜냐? 그분들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예. 네. 저는 솔직히 사람 믿는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네. 그 법정스님 예전에 강의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데, 제 얘기 아닙니다. 법정스님 얘기하신 거. 법정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연 중에 제일 한심한 게 종교인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종교인은 어디 믿을 게 없어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종교에 귀의한 사람 가족들 형제들 버리고 그런 사람들 왜 믿냐고 함부로 믿어라. 내가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지 마라. 그건 종교가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좀그말 맞다고 생각해요. 뭐 종교를 내가 좀 신뢰하고 할수 있어. 근데 거기에 뭐 종교 목사님이나 뭐 그분들 하는 말이 대부분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좀 그런 게 심하잖아. 뭐 가스라이팅 샤머니즘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게 있다. 미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동양권이다 보니까. 점집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점집에 그 점을 꿰준 사람이 누구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냐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말 해요. 저도 100% 정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들한테 정답을 보내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뭐 종교 같은 것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종교에서도 오히려 추악한 짓 많이 하잖아요. 토끼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교회 너무 믿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그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분의 어떤 전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얘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사람은 절대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사람이야,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간은 왜 실망한지 아세요? 왜 유독 한국 사람이 실망한지 아십니까? 왜 프로 실망러들이 많을까? 나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실망했다는 말이었어요. 실망. 당신한테 실망했다. 부모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실망이란 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쓰는 민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망이란 말을 왜 쓸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그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믿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너무 과하게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100이 없어. 100점짜리가 될수 없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마음을 줄수 있지만, 나쁜 마음도 줄수 있는 거야. 정답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답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도 할수 있지만, 짜증 얘기도 난 얘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보면 저 그런 게 있어요. 뭐, 저한테 실망했다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너무 100점짜리 되라고 원하시는 분 있더라고. 아니, 저라고 해서 어떻게 또 100점 맞습니까? 95점 맞을 수도 있고, 85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저한테 꼭 자기한테 뭔가 입 발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딱 100점짜리 답을 원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100점짜리 행동을 했냐 말이야. 100점짜리 댓글을 달았냐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나한테 엄청나게 뭔가 정답을 하는 걸 바라는 것처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세상 전반에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잘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 어떻게 전교1등이 무조건 100점 맞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절대 100이 될수 없거든요. 근데 약간 100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뭐 종교도 그렇고, 뭐 특정 유튜버에 하는 말도 그렇고, 방송인도 그렇고, 매번 당해놓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조금만 어긋나면 실망한단 말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길래 조금이라도 본인하고 생각이 조금만 틀리고 대답이 다르면 실망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 난 반대로 그 실망했다는 말 쉽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 사람한테 거는 기대치가 너무나 많았길래.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한테 뭔가 본인 입장에서 완벽한, 그리고 본인이 오답을, 원하는 대답을 자꾸 갈고 있는지. 뭐 실망한 행동을 한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난 그게 더 문제가 있어. 뭐 그렇게 실망할 게 많아? 안 그래요? 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대하고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실망하는 것이 더 많아. 점점 많아져요. 특정 연예인 배우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실망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중대장님에게 학습해오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대치를 가지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수가 있는 동물이거든요. 반전이 있는 동물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누군가를 믿고, 뭐, 신천을 숭배한다거나, 그 사람 말이 정답인 것만은 그렇게 따르지 마시기 바랄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공감만 해주면 되고, 뭐, 안 맞으면 안 맞다 얘기해주면 됩니다. 너무 거기에 과몰입하지 마시고, 자꾸 뭐 누군가를 믿어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학습해 배우기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종교에 계신 분들. 예. 인간은 믿을 존재도 못 되고 기대할 존재도 못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당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